교재 398페이지 이제 블록 속성 챕터 11번째 내용인데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문단은 다른 말로는 단락이라고도 해요. 단락. 패러그래프라 그러죠. 패러그래프. 그러니까는 문단은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께 자주 사용하는 순서대로 연구해 보자. 점. 다음에 엔터 쳐서 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네 줄이 네 줄이 블록이에요. 문단. 이 네 줄이 문단이라 그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라인 하이트 속성은 해서 또 네 줄 들어 있잖아요. 방 하나로 지정한다. 점. 그게 문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뭐 문학에서는 뭐 이 문장에 연결되는 내용이 문단이고 문단을 바꿀 때는 뭐 문맥의 흐름이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어학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컴퓨터에서는 워드에서 글을 쓰다가 엔터를 쳐서 줄이 바뀌면 강제로 줄이 바뀌면 그게 문단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문단은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글자나 이미지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아까 제 홈페이지 보면은 요 앞에 뭐 이정민 훈장의 강좌 안내라는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열공하세요라는 글자가 있고 뭐 이쪽에 보면은 공지사항서부터 공부방까지 여기서 줄이 바뀌었네요. 자격증 캘린더서부터 공동구매 자료실까지 여기 서울시에서 동작구까지 마포구에서 중랑구까지 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그림이 보이고 여성가족재단 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문단이다 이거죠. 문단. 그래서 P태그,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명어의 문단이란 뜻의 패러그래프 P태그로 표현하지만 DIV나 H태그, 그러니까 DIV태그를 쓰면 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H1 해가지고 제목을 쓰지 않습니까? H2, H3 이렇게 써 H라는 태그도 줄을 바꿔라 명령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 태그 속에는 줄 바뀌는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부러 BR이란 태그를 써서 줄을 바꾸는데 그건 줄 바꾸는 거지 문단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DIV나 H 태그도 하나의 문단이 문단을 변경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인 하이트라는 것은 줄의 높이 문단의 줄간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에서 보면 줄 간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100%, 뭐 200%, 150%, 160%. 아래한 글에는 160%의 줄 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150%, 1.5, 2m, 뭐 1.5 이런 식으로 줄 간격을 보통 나타낸다. 이때 뭐 노말로 정의된다. 통상 100%와 같다. 그 옆에는 lineheight.html이라는 문서를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라인하이트라고 하는 예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 줄이 달라지면 자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바꿨는데 예 너비와 높이를 바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소스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써 있네요. P 태그는 스타일 글자의 배경을 노랑으로 누래요. 그래서 노란색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노란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P 디폴트 뭔 발치서 어쩌고 저쩌고 모른 척 해줘요 하는 이 하나의 문단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P라고 하는 문단이 들어있고 P라는 문단이 들어있고 문단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150%고 줄간격이 200%고 80%예요. 그럼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이게 한 줄일 경우에는 문단을 이렇게 해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요 위에 노란 테두리가 노란 배경이 좀 두께가 다를 거예요. 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얼마를 줬냐면 200을 줬거든요. 200을 주니까는 노란색 위아래가 좀 너비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두 줄로 봤을 때를 보시면 돼요. 얘는 글자와 글자가 겹쳐요. 지금 잠시라도 들릴 때면 하고 겹쳤어요. 그 이유는 80%예요. 100%를 쓰면 위 글자하고 아래 글자의 간격이 없이 똑바로 붙어요.
그 다음에 150% 같으면 반줄 정도 여비 공백이 있는 거죠. 반줄. 줄과 글자와 글자 위아래 사이에 반줄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 같으면 한 줄. 글자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예, 예. 여기 왼쪽에 보니까 398페이지에 보니까 디폴트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80%를 300%로 바꾸면 어떨까 해보는 거예요. 300%로 바꾸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 눌러주면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제 홈페이지도요 지난주쯤에 이 줄 간격을 바꿨어요. 예전에 100%, 120% 했었는데 160%로 좀 높였어요. 150% 정도. 소스 보기를 눌러보면은 예, 150%로 늘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00% 가량 제가 썼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줄 간격을 라인 하이트를 150%로 썼단 말이에요. 예. 여기도 P태그가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태그가 들어가는데 라인 하이트 150% 더 들어갔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쪽인가 이쪽인데 볼게요. 이쪽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끔 하는 것인데 이 사이사이도 줄 간격이 반줄 정도 들어간 것처럼 여백이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가독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독성. 예. 보시기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400페이지에 결과가 나왔는데 200%를 하니까 좀 너무 많아요. 사실. 150%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오른쪽은 뭐죠? 40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라인아트2라고 하는 파일인데 한번 볼까요? 우와, 이건 또 이렇게 나왔네요. 피태그에다가 옐로우, 노란색 넣는 건 똑같은데요. 폰트라는 스타일을 넣었어요. 자, 여기 보면 라인 하이트는 300%라고 써놨는데 P스타일을 여기는 폰트 값을 EEM 120% 바탕 이거는 볼드 굵게 하고요. 1.5EM 160% 궁서 이거는 1EM 250% 굴림. 결과를 보면은요 얘는 150%라고 되어 있는데 소스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EEM이라고 해서 EEM EEM이 뭐예요? 바탕이란 글꼴은 알겠고 궁서도 알겠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이 EEM은 두 배 글자 큰 거죠. 그 다음에 120%라는 건 뭐예요? 줄간격이죠. 줄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볼드는 뭐죠? 굵은 글자고요. 얘는 160%가 들어가서 사실은 160%가 가장 보기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뭐 이런 문제지 같은 걸 제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지 제작할 때도 보면은 줄 간격이 160% 같으면 사실 줄과 줄 사이에 공백이 있으니까 첨삭을 한다든지 거기다 메모를 하기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종이 낭비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30% 정도로 인쇄를 해요. 문제지를 인쇄할 때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교환을 만들어서 외부에 학습하는 내용을 제가 학습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공부하는 책자들은 한 120% 더 줄여서 써요. 굳이 인쇄할 때 줄 간격 많이 넣으면 종이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쇄할 때. 근데 화면이니까 조금 160% 넣어도 보기 좋거든요. 지금 얘는 너무 많아요. 여기는 글자가 크니까 160% 같은 경우도 얘가 지금 160%인데
그렇게 답답해 보이진 않고요. 위에는 120%인데 글자가 커서 그런지 그렇죠? 조금 뭐라 할까? 답답해요. 이게 뭐야? 문제가 이상하다. 여긴 120%고 150%고 160%고 여기는 250%인데 이렇게 나왔어야지. 160%가 제일 보기 좋아. 250%는 안에 너무 많은 공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 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줄이 되는 경우에는 빈 줄을 공백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라는 말이 나와요. 들여쓰기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원고지 쓰는 방법이 들여쓰기 방법이에요. 들여쓰기 방법. 그러니까 두 칸. 그러니까 한 글자, 우리말로 한 글자고 영문이나 숫자로는 두 칸. 두 칸을 밀어놓고 나서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줄에 약간의 여백을 넣어 문단의 시작임을 알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저는 들여쓰기를 안 하고 내어쓰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어쓰기를. 예. 문단은 하나의 소주제를 서술하는 단위다 라고 돼 있고 위에 문단과 아래 문단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뭐 들여쓰는 걸 하면은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 인덴트, 텍스트 인덴트라고 하는 명령을 걸어서 텍스트 인덴트라는 거를 여기 있네요. 먼 발지서라고 들어갔는데 뭐 소스 볼까요? 자, 글자 크기는 15포인트고요. 노란색으로 칠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텍스트 인덴트 1.5em 텍스트 10% 근데 마이너스 3em이라고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어쓰기가 된 거예요. 이거는 내어쓰기가. 예. 그 다음에 패딩 레프트 왼쪽에서 이만큼 떨어지게끔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이상해, 어색해요. 이게 제일 보기 좋죠. 이런 문장들이 가장 보기 좋아요. 그래서 텍스트 인덴트 뭐 1em 1.0만 넣어볼까요? 1.0만? 1.0만 넣고 나서 결과를 보면 가장 보기 좋아. 1.5는 너무 많아요. 1.5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는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 글자와 공백 한 글자. 우리말 한 글자와 영어 한 글자 정도의 공백이다 이거죠. 1em이라고 쓰면 우리말로 한 글자니까 원고지 쓰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보기 좋은 형태 같아요. 음수를 주면은 내어쓰기가 된다. 예. 근데 이제 내어쓰기를 여기 얘를 만약에 이걸 안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잖아요. 이걸 안 써주면은 본문이 앞으로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먼 발치서라고 하는 글자 앞에 우리말로 세 글자만큼이 앞으로 삐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의 여백을 세 글자만큼 떨어뜨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 글자만큼 떨어뜨려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1em이라고 쓰고 1em이라고 쓰면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한 글자, 우리말 한 글자만큼 내어쓰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아까 3이면 너무 심하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세 글자를 띄었으니까는 앞으로 튀어나가니까는 당연히 여기도 세 글자를 해줘야죠. 한 글자에 한 글자 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404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걸 많이 쓰냐면은요, 실제로는 여기 보시면은 그 모바일 홈페이지 안에
여기 보면 설날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설날 이야기. 설날 이야기 글자가 보세요. 문단이 어디가 시작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야. 여기서 엔터가 쳐서 바뀌었는데, 여기 하나의 문단인데, 그렇죠? 들여쓰기를 안 해놓으니까 혼동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인덴트라는 걸 써주면, 예, 텍스트 인덴트 1, 2m, 1 정도만 넣어주면은 좀 보기 좋게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뭐 추석 이야기 같은 것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들여쓰기를 안 해놨잖아요. 들여쓰기 안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어색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어쓰기 잘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오늘 가면은 내어쓰기를 좀 한번 이용해서 바꿔볼까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런 거는 이미지니까 뭐 여긴 들여쓰기가 들어갔잖아요. 들여쓰기가. 이건 워드로 작업한 거고. 설날 이야기하고 추석 이야기는 조금 제가 바꿔놔야겠네요.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고. 텍스트 라인 405페이지. 4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렬에 관한 내용이라, 정렬.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 이런 얘기인데, 글자를 오른쪽에다 넣을 거냐, 가운데 넣을 거냐, 왼쪽에 넣을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레프트 했어요, 레프트. 레프트는 왼쪽에 맞춰주는 거고요. 센터 하면 가운데 나오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 나오고, 저스티파이는 양쪽 정렬이다, 이거지. 양쪽 정렬을 해줘야 보기 좋아요. 지금도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가 여기가 들쑥날쑥 안 맞아요. 왼쪽에는 이렇게 쫙 맞는데, 왼쪽 벽에는 맞았단 말이에요. 오른쪽이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왼쪽 정렬이라서 그런 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 얼라인을 저스티파이를 써주면은 양쪽 정렬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가 돼요. 나온다면은 여기 P 스타일에 다른 거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는 만약에 텍스트 여기다 넣을까? 텍스트 얼라인은 텍스트 얼라인 콜론 여기에 justify 세미콜론 라고 쓰면 잘못 썼나? 스펠을 빼먹었구나. justify 예, 요 끝에가 쫙 왼쪽에도 딱 맞고 여기가 이렇게 딱 맞았죠? 오른쪽에도 딱 맞았다. 아까 여기 안 맞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텍스트 justify를 여기도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준다면은 오른쪽 끝머리가 쫙 왼쪽도 쫙 맞아 들어가죠. 가장 보기 좋은 형 같아. 아래 한글이 justify로 정렬을 하거든요. 양쪽 정렬로. 아래 한글은 기본이 왼쪽 정렬이 아니라 양쪽 정렬입니다. 예. 이렇게 저도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썼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 홈페이지에서 아까 그 모바일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까 여기에 그 추석 이야기 이런 부분인데 오른쪽 끝머리가 왼쪽엔 맞는데 오른쪽에는 일단 뭐 공백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가 안 맞을 거예요. 보기가 안 맞아. 그래서 보기가 싫어서 이거를 제가 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날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맞춰주면은 뭐 내어쓰기를 하든 들여쓰기를 하든 해가지고 오른쪽까지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뭐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는요. 뭐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406쪽 같은 경우에 청산별곡 사러리 사러리랐다 하는 이제 그러한 뭐 식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글자도 별로 없는데 왼쪽 정렬하면 좀 안 이쁘죠.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보시면 왼쪽 정렬과 justify 양쪽 정렬에 관한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 정렬은 왼쪽에 맞는 거고 오른쪽이 안 맞는 거고, 오른쪽 정렬하면 오른쪽이 맞는 거고 왼쪽이 안 맞는 거고, 가운데 정렬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흩어져 있는 거고, 양쪽 정렬을 하면 보시다시피 왼쪽과 오른쪽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빈칸의 너비가 그 두 번째 뭐 영어에 보면 four seasons, 뭐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뭐 fathers 하고 써 있는데 ago하고 our fathers 사이가 빈칸이 한 칸이 아니라 막 두 칸 이상씩 떨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알아서 띄워주더라 이거지. 칸을 알아서 띄워주더라. 양쪽 정렬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예. 그래서 영문은 왼쪽 정렬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양쪽 정렬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직 정렬도 있어요. 수직 정렬은 뭐냐면 글자의 높이가 같을 때는 옆으로 나란히 출력되지만 높이가 다를 때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 한번 소스 보도록 할게요. 버티컬 얼라인. 예, 이렇게 된 거 보시면 어떤 건 글자가 위에 가 있고 어떤 건 아래 가 있고요. 어떤 건 중간에 가 있는 뭐야 이거는. 그다음에 아래 첨자, 위 첨자 같은 게 보이네요. 참 보기 좋은 형태 그런 그림인데 이거의 소스를 보면은 P는 30이고요. 스팬은 15포인트래요.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스팬 태그로 넣어준 거는 스팬 태그로 넣어준 거는 15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P 태그 수직 정렬이란 글자는 30포인트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버티컬 얼라인은 그랬어요. 버티컬. 버티컬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 정렬인데 슈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 그래서 SUP라고 쓰구나. 명령어 중에 이제 SUP는 아래 첨자고 SUP는 위 첨자인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P자가 동글뱅이가 위로 가 있고 B자는 동글뱅이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아래 첨자 위 첨자 이렇게 외웠는데 예, 슈퍼의 약자래네요. 예, 베이스 라인은 중간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다음 위첨자 아래첨자 예, 슈퍼 섭 그다음에 탑 가장 높은 곳에 꼭대기에 처박히는 게 예. 와 이거는 뭐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네요. 이걸 워드로 작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워드로 한글 2007에서는 아래 한글에서는 이거를 금방 하는데 요거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아래 첨자를 넣어주면 되고 아래 첨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글자 모양에서 위첨자로 올라가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그냥 보기 좋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는 다 달리 명령을 걸어서 이렇게 아 이런 게 있다로만 알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뭐 이런 책자를 찾아가고 찾으면 되지 이걸 굳이 뭐 머릿속에다가 뭐 떼굴떼굴 다 기억시킬 필요는 없는 거고 예. 백분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절대값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네요.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만인 줄 알았더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412페이지에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미지. 아래 한글에서는요, 그림을 불러와서 그림 옆에다 글씨를 쓰면 413페이지 그 탑, 바텀 두 가지 형태 중에 바텀으로 들어가요. 탑처럼 하려면 안 돼요. 아래 한글에서는 탑처럼 하려면 작업을 좀 달리 만들어야 돼요. 달리. 그래서 표에다가 그림을 넣고 글자를 강제적으로 위로 올리는 식으로. 뭐 되게 좀 불편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버티컬 얼라인은 탑 올라가고요. 버티컬 얼라인은 바텀. 바텀이라는 건 바닥이고 탑은 꼭대기니까. 그러면 예, 이미지 옆에 예, 위에 올라갈 건지 아래로 내려갈 건지. 이미지가 글자 크기하고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글자 크기보다 이미지들이 크게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미지가 이거는 작으니까 상관없어요. 요거는 지금 이것도 이미지가 살짝 올라갔어요. 글자보다 이 글자보다 이미지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미지 크기를 더 줄이면 돼요. 글자가 예를 들어 12포인트다. 근데 그림을 이미지를 10포인트로 줄이면 작은 그림 옆에 큰 글씨가 보이니까 괜찮은데 저는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그림이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크게 만들고 고개 밑에다 글자를 집어넣을게요. 뭐 그거는 본인들 하기 나름이니까는. 예. 그래서 414페이지도 보면은 표 안에다가 글자가 위로 올라가게 할 거냐 아래로 내려가게 할 거냐 따지는 게 있는데 아래 한글도 그런 기능은 다 있고요. 다 있고. 공백 처리.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여러 개의 공백이 있고 개행되어 있다. 여러 개의 공백이 있고 개행되어 있다. 이게 뭘까? 415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P스타일 화이트 스페이스는 프리 화이트 스페이스는 노 랩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 개의 공백이 있고 사이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글자를 쓰면은 여러 개의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할지라도 하나로만 인식해요. 예, 엔터를 여러 번 쳐봐도 그냥 빈칸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빈칸이 100개가 들어가면 한 칸으로만 인식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화이트 스페이스 콜론 프리 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책에 41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개의 여러 공백이 보이고 네,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개행되어 있다 사이도 여러 칸이 들어있으면 그대로 그래서 한참 띄어서 개행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글자가 노랩에서 빈칸이 여러 개가 들어있더라도 한 칸으로만 인식한다. 예. 이런 거 있어요. 또 417페이지. 노 랩이란 속성 값을 쓰면은 공백을 하나로 합치고 개행 코드로 공백을 대체한다는 면에서 디폴트와 유사하다. 그러나 브라우저의 폭이 좁아들어도 자동 개행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이걸 화면을 작게 만들면 글자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너비에 따라서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화이트 스페이스 한번 소스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너비가 넓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너비가 좁으면 위에 거는 너비에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너비에 따라서 다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야.
여러 개 공백이 있고 개형되어도 그냥 이렇게 너비가 많을 때는 모르는데 너비가 좁았을 때는 자동으로 너비가 조절돼요. 그래서 내가 글자를 많이 쓰면 알아서 줄이 자동 바뀌어가지고 여러 줄로 보이는. 그런데 나는 그러지 말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있는 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뭐를 쓰래요? 노랩. 라는 걸 써라. 줄 바꾸기. 자동 줄 바꿈을 하지 않겠다. 나머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예, 프리라고 돼 있는 거. 4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노 랩은 노말의 자동 개행이고 프리 랩은 프리의 자동 개행이고 프리 라인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명 나와 있는 거 기억하셔 갖고 쓰시면 됩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가요.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책에 보면은 크기에 관한 걸좀 볼게요. 크기. width, 너비하고 height, 높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죠. with height라고 하는 소스를 한번 열어서 with height 이렇게 돼 있네요. 피태그는 여전히 뭐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해버렸고요. 예, width, 너비를 오토로 했네요. 오토. 높이도 오토로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너비가 좁으면 좁은 대로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너비를 600으로 고정을 시켜버렸잖아요. 얘는 지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너비가 이렇게 스크롤이 생기는 거예요. 밑에 50%라는 건 뭐냐면요, 화면이 넓으면 넓은 대로의 절반이고, 넓어지면 넓어지는 거의 절반이고, 좁으면 좁은 대로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600이란 픽셀은 반드시 지정해 놨으니까 600까지는 나와야 되고, 600이 넘어가면 더 이상은 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위에 거는 오토 자동으로 놨으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보이는 거고, 얘는 딱 100으로만 고정한 거죠. 높이도 얘는 50픽셀을 잡았고요. 높이도 사실은 이렇게 줄인다면 이제 높이는 50%만. 그래서 이런 너비를 이제 조절해 주는 건데, 이제 PC에서는 이렇게 하고 스마트폰에서는 안 그래도 화면이 좁으니까 그냥 100% 다 쓰죠. 예. 그러니까 너비를 얼마큼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421페이지 그 결과 그림 똑같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23페이지 보면 위드하이트 2라고 하는 거 한번 열어서 보면은요. 예,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뭘까요? 한번 보죠. 위드가 80이래요. DIV 안에 P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DIV는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P태그, 디비전 폭의 절반만큼 하는 P태그는 예, 라임이에요. 라임 색깔로. 그랬더니 얘는 너비가 80에 80%고 아래 거는 너비가 이 50%니까 화면 전체 80%, 그 다음에 P는 화면 전체 50%가 아니라 뭐다? DIV 태그에 노란색의 절반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얘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따로따로 가니까 얘는 전체 절반이고 노랑은 전체 80%가 되는데 조금 전에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DIV라는 건 안에. 그러니까는 일단 소속이 다르죠. 소속이. 그래서 결과가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423페이지 보면은 DIY 스타일에다가 너비 80, 100, 높이 80에 아주 배경은 노랑으로 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00 곱하기 80이라는 픽셀의 크기만큼 색깔을 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P 태그 따로, DIY 태그 따로따로 그린 거죠. 그래서 424페이지에 미니맥스 위드. 그러니까 미니멈은 얼마를 주고 맥시멈은 얼마를 줄 거냐 하는 건데, 미니멈은 250픽셀을 줬고 맥시멈은 500을 줬어요. 미니 한번 볼까요? 미니맥스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폭이 아무리 적어도 얼마큼 유지해라? 250픽셀은 유지해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250인가봐. 그래서 좀 더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스크롤이 생겨요. 그 스크롤이 안 생긴다는 조건하에 범위 이렇게 늘리면 이제 스크롤이 안 생겨요. 그럼 얘가 250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넓어져도 얼마큼? 500까지만 가라. 500까지만. 예. 위드가 절반이래요. 절반인데 가장 넓어봤자 500이고 가장 좁아도 250은 유지하는데 기본적으로 절반은 가라. 예. 화면의 절반까지만 가라. 이런 얘기로 나온 것 같아요. 문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절반을 차지하되 250에서 500 사이에서만 움직인다. 426쪽으로 가면은 여백. 여백은요 많이 써요. 여백이 없으면 글자 읽기가 어렵잖아요. 네. 여백이 패딩이 있고 마진이 있어요. 이게 설명이 잘 나와 있나 그림으로 좀 봐야 좋은데, 제 홈페이지 가시면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여기에 아이디와 클래스의 차이점 뭐 이런 것도 설명해 놓은 게 있고요. 그런 자료를 보시면은요, 다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 좀 볼까요? 아이디가 뭐고 클래스가 뭐고 하는 거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끝머리에 뭐가 이걸 제가 하나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때 기억으로 여기 팔아먹었나? 어? 여기 없나 보네. 여기 보면요 소스가 있어요. 소스 제가 예전에 공부하다가 이제 뺏겨온 소스들이 있는데요, 게임 소스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이디가 뭐고 하는 거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잠깐만 또 뭐가 있나 볼까. 아 어디다 놓는지 헷갈리네. 아이드와 클래스의 차이점 안에 제가 뭘 넣어놓은 게 있는데 공부하시라고 자료를 못 찾겠네.
안 보이면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리죠. 그 패딩이라고 하는 한번 볼까요? 패딩, 예, 여기 하나 있네요. 패딩이 요거고요. 자, 마진이란 말이 나와 있고요. 패딩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마진은 뭐고 패딩은 뭐냐 하는 거죠. 볼게요. 패딩은 요소의 안쪽에 배치되는 여백이래요. 패딩. 마진은 뭐예요? 요소의 바깥쪽에 배치되는 여백이래요. 자, 그러면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패딩은 안쪽 여백이고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래요. 패딩은 안쪽 여백이래고. 그러면 여기 패딩이, 자, 먼저 볼게요. 자꾸 빠져드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그냥 꽉 찬 상태에서 작업이 돼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패딩 30%라고 했어요. 30 픽셀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패딩은 뭐냐면은 안쪽 여백이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이 글자가 있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예. 그 다음 문장은 뭐냐면 마진이라고 줬죠. 마진은 바깥 여백이죠. 바깥 여백이니까 글자가 들어있는 곳에 이 왼쪽에 있는 밖에. 그래서 지금 패딩도 30, 마진도 30을 줬으니까는 밖에 여백하고 안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표를 그리면 표 한글 2007에서 표를 만들 때 두 줄에 뭐 두 칸짜리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때 여백 캡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셀에 안여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여백을 예를 들어서 2mm를 주면은요, 안여백 2mm를 주면은 이 글자가 오 위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 아래. 근데 여기만 따로 안여백을 없앨게요. 그럼 글자가 얘는 안쪽에 2mm를 줬어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2mm를 줬고 여기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다 여백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여백이 바깥여백이 여기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글자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글자가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글자 끝머리 글자하고의 간격, 이 오른쪽에도 글자가 들어가면 이거 사이의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여백 캡션의 바깥 여백인데 이걸 2mm를 주면 요 사이가 2mm를 떨어뜨리는 거죠. 왼쪽 떨어뜨리는 거고 밑에도 2mm 떨어지는 거죠. 밑에도. 예.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 패딩을 줄 건지 마진을 줄 건지는 뭐 상관없이 쓰시면 되고, 마진은 안 여백, 마진은 바깥 여백, 패딩은 안쪽 여백이라고 하는 거, 그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필요하실 때 뭐 읽어서 꺼내 쓰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지금 안여백을 주는 게 안여백하고 바깥여백하고 적절히 좀 보기 좋아요. 또 어떤 게 있나요? 패딩 2 428페이지 보시면은
패딩이 10픽셀, 2EM, 20픽셀, 30%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백을 지정했는데, 아까 여기 여백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백이 뭐 30이다, 30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동서남북 여백이 다 3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왼쪽만 주고 싶거든? 나 위에만 여백을 주고 싶어. 안여백이든 바깥여백이든 간에. 자, 지금 429페이지 보니까 피스타일은 패딩이라고 해놓고 숫자가 10, 2, 20, 30 썼잖아요. 네 가지를 썼잖아요. 그럼 그 첫 번째 나온 10픽셀은 어디 영역이냐면 위,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EM은 어딜까요? 오른쪽. 그 다음에 20픽셀은 20포인트는 아래. 그리고 마지막에 30은 왼쪽. 시계방향으로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쪽에 428페이지에 표시 보면은 패딩 해가지고 20 줬단 말이에요. 20. 20을 주면 뭐가 된다? 위, 오른쪽.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이 동일한 값을 주는 거고. 만약에 10하고 20을 줬어. 10하고 20을 줬어. 그러면 그 10은 위, 아래. 20은 좌우. 근데 10, 20, 30을 줬어. 세 개를 줬어. 그럼 어떻게 된다? 예, 좌우는 30이 되고, 10은 위, 아래는 20. 이렇게. 예. 10, 20, 30, 40을 주면은 위에서부터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 숫자에 대한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좋아요. 예. 이게 헷갈려요. 해보면. 근데 그냥 똑같이 주는 게 편하죠. 10 하고 주면 그냥 편하지 뭐. 그래서 429페이지처럼 패딩 탑, 패딩 라이트, 패딩 바텀, 패딩 레프트라고 따로따로 써도 된다. 근데 길어. 패딩 탑이라고 따로 써야 되고 값을 주고 이렇게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패딩은 10. 근데 그 10이 하나만 들어갔으면 네 군데고, 두 개를 썼으면 위, 아래, 좌우. 세 개를 쓰면 위, 아래, 따로따로, 좌우 한꺼번에. 네 개는 동서남북 따로따로. 그런 거. 4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432페이지로 갑니다. 포지션.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의 위치는 HTML 문서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더 중요한 거는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것이 글자를 쓰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특별히 오른쪽 가 그러면 오른쪽 가는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왼쪽부터 그냥 붙어서 가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바꿀 수가 있다. 포지션 속성 값이 static, relative, absolute, fixed. static은 순서대로 하는 거지 뭐. relative는 상대적인 건가요? absolute는 절대적인 거고. fixed는 뭐예요? 고정형이고. 본다면 한번 볼까요? 433페이지에 포지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스가
스태틱. 스태틱. 잠깐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너비가 80이고 높이가 40이고 백그라운드를 라임으로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는 div 태그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데, 예. 첫 번째 나온 거는 예. 스태틱 제일 왼쪽에 있네요. 그렇죠? 처음에 썼으니까 뭐. 그 다음 릴레이티브 상대적으로 왼쪽에서 얼마만큼 가라? 50 가라. 위에 30 가라. 밀려나가 버렸네. 50만큼 밀리고 30만큼 밀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앱솔루트 절대적으로 정해놨어요. 150에 100. 150에 100이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지 뭐. 150에 100이라는 위치가 거기고. 픽스드는 뭐죠? 300에 100인가요? 왼쪽에 300이고 위가 300. 왼쪽에 300이고 위에서부터 100. 창의 크기를 조절하면은 픽스드. 자, 각 디비전에서 각각 다른 포지션과 레프트 탑 속성을 지정했으며 디비전은 블록 요소이므로 어쩌고 저쩌고 나열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그림 보시면 돼요. 43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스태틱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릴레이티브는 그 50만큼 떨어지고 30만큼 떨어지니까 위치가 나가고 앱솔루트는 오른쪽 435페이지에 앱솔루트는 부모 엘리먼트 기준으로 좌표에 배치가 되고 150에 100이라고 지정했고 픽시드는 앱솔루트 유사하지만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윈도우의 좌상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300에 100 위치를 지정해서 움직였다. 요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보면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해서 레프트 400 위에 100 오페스티라는 말이 나오네요. 오페스티는 뭐예요? 투명도. 예, 그 어느 정도 0.5니까 반투명이지 뭐. 그러니까 글자 위에 이 그림이 올라가는데 비스무리에 예. 한번 볼까요? 포지션 앱솔루트 뭐가 되나 볼까요? 네, 전화를 굳게 단결한다. 이게 뭐야? 5군단 마크네. 보병 5군단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굳게 단결한다. 5마크, 5군단 마크가 들어가 있고 만약 이것이 0.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1. 더 흐릿하네. 그렇죠? 0.9 그러면 많이 진하네요. 많이 진하니까 글자를 가려 먹었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가려 먹으면 안 되니까는 절반 글자도 보이고 글씨 그림도 보이게끔 해라 이거죠. 이 책에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 사람 5군단 출신인가 보지? 저 참고로 육군단 출신입니다. 예,
5군단은 이제 로마 숫자 5고요. 6군단은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육각형. 파란색, 하얀색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군단은 칠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부대마크 참 모양새 없어요. 예. 제일 멋없는 데가 팔사단, 팔사단. 오뚜기 마크 그려져 있는 거. 그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나 군기가 센지 몰라요. 거기는 훈련이 세요.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름 때문에. 그리고 저기, 경기도 26사단은 불물인가? 26사단은 해와 달이 있어요, 그림이. 해와 달이 이렇게, 품은 건 아닌데, 서로 반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고생을 해요. 밤낮으로. 네. 그 다음에 21사단이라고 있어요. 21사단은 삼봉오리가 3개예요. 네. 삼봉오리가 7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3721인데 백두산 부대라 그래요. 이렇게 부대 이렇게 삼봉오리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거. 7자가 3개에서 21사단. 그 다음에 뭐 3사단은 이제 별이 3개 있어요. 3사단이 그 유명한 백골사단 아닙니까? 백골. 예, 죽더라도 부대를, 그래서 부대, 사단 전체 병력이 1기급 특진을 했어요. 6.25 때. 그만큼 전설적인 부대라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죽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부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야전군이라는 게 있어요. 야전군. 동쪽에 1군, 서쪽에 2군, 동쪽에 1군, 서쪽에 3군, 이제, 중부지방 밑으로 내려가면 2군. 저는 이제 3군 소속이었거든요. 제3야전군. 경기도, 강원도 사이 거기에. 거기에는 이제 뭐 5군단, 6군단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군단 안에는 사단이 들어있고, 사단 안에는 또 연대가 있고, 연대 안에는 대대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이제 설키고 섞여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줄 알았나? 군대 가니까는 무슨 뭐 군복 입혀놓고 뭐 뻑뻑기라 그러지 뭐 때렸다 김일성 무찌르다 공산당 이런 거 가리키지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좀 잘 맞는 사람은 말뚝군무 쓰는 거고 그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저희 때는 잘 못하면 잘 옆에서 잘 도둑이 줬거든. 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해 이렇게 또 얄미시는 고참들은 주워 파기도 했지만 요즘은 자기네가 자기네 쫄병들을 괴롭히래? 우리 때는 쫄병들을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아, 쫄병들 못하면 야단은 치지. 근데 가리키잖아. 쫄병이 잘 되면 내가 편하거든. 쫄병이 멍청하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참 그런 거야. 전우회를 굳게 단결한다 그랬는데, 전우회로 단결이 되나 몰라, 요즘. 서로 죽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예, 하여튼. 홈페이지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부대 마크가 나와서 옛날 얘기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IMD 스타일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빼면 얘를 빼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한번 볼게요. 따로 떨어지잖아요. 따로 줄이 떨어지는 게 하나 둘 하나하고 둘 사이에 이미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태그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단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자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를 쓰면 글자는 옆에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이때 이걸 중간에 붙이고 싶으면 라인 하이트를 이제 미들 이렇게 주면 되고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뭐다? 위치를 정해줘야 되거든, 위치를. 위치를 정해줘야 되니까,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근데 얘는 400을 갔잖아요. 레프트 200을 가면 어떻게 될까? 200을 가면, 일로 오겠지, 뭐. 양이 많으면, 양이 적은 거에 따라서 상관없이 200의 위치를 막 가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안에, 이런 거 있죠.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를 소개하는 날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나 그림을 넣으면 좋겠어. 뭐 줄탁동기라는 이 글자를 배경에다 쫙 깔면 좋겠어. 그럴 때 이런 걸 써주면 좋죠. 예.
왼쪽에서 얼마, 뭐 위에서 얼마, 뭐 이런 거, 오페스티 얼마 이런 거. 그럼 은은하게 무슨 배경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과거에 우리 그 학생증에 보면 그 워터마크라고 하죠. 워터마크 물에다 이렇게 빨아놓은 거지.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뭐더라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거를 복사기에다 복사를 하면은 워터마크에서 찍혀 나와요.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복사한 거다. 예를 들어서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졸업증서 있잖아요. 졸업증명서. 학교에서 받은 졸업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인터넷상에서 발급을 받기도 하는데 그 원본 졸업증명서를 복사기에다 놓고 복사를 하면은 이거는 복사된 내용입니다라고 찍혀 나오더라고. 이제 그게 같이 나오는 거야.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붙어가지고. 워터마크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이건 뭘까요? 438페이지는 뭡니까? 지금 위드가 얼마고, 하이트가 얼마고, 백그라운드는 블루를 넣고, 거기에 그림을 넣게끔 이렇게 했는데, 438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앱솔루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앱솔루트, 패런트인가요? 앱솔루트 패런트.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스 한번 열어보면은. 지금 div 태그가 여기 있네요. div 태그가 있는데, 이 div 태그는 뭔지는 몰라도 위드를 160픽셀로 잡으래요. 높이도 160픽셀 잡으래요. 배경은 푸른색을 들어가래요.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나타나래요. 뭐든지 글자는. 근데 그 P 태그 안에, 그 div 태그 안에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림이. 그림이 들어갔는데 30에 30 떨어지네요. 왼쪽에 30, 위에 30. 그 다음에 얘는 div 스타일이 얼마로 돼? 스타일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스타일이, 지금 스타일 태그라는 게 위에 스타일이 들어있고, 밑에는 div 태그 안에 스타일을 집어넣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 그림의 크기는 얼마예요? 이게 그림이 뭐죠? 지금 코스모스죠? 그럼 코스모스가 어디 있나? 코스모스 이 그림인데 100에 100이라고 써 있어요. 밑에 100에 100. 이 그림의 크기가 100에 100짜리예요. 자, 100에 100짜리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은 100에 100이고 어디 들어간다? 앱솔루트는 얘는 릴레이티브라고 썼잖아요. 릴레이티브라고 떨어졌으니까 왼쪽에서 100만큼 떨어지고 위에서 10만큼 떨어지는 거네요. 예. 지금 왼쪽 페이지 보면 앱솔루트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여기 앱솔루트가 있어요? 아, 예. 얘가 앱솔루트라고. 코스모스 그림은 왼쪽에 30, 위에서 30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div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비전은 안쪽에 이미지를 배치하되 분모의 최상단에서 30, 위에서 30만큼 떨어진 절대 위치에 배치했다. 디비전의 크기가 160이고 이미지가 100이므로 왼쪽에 30이 떨어졌으니까는 160에 30 떨어져서 100만큼 떨어졌으니까는 오른쪽도 30이 남겠네. 예. 그 다음에 높이도 160인데 그렇게 움직이게끔 그래서 그림이 보기 좋게 들어갔고. 앱솔루트 수는 뭐죠? 앱솔루트 수는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얘 또 뭐야? 되게 복잡해요. 이런 자체가. 예, 여기는 또 뭐 위드를 얼마로 주면 160픽셀이라고 잡았고 얘 뭐야? 앱솔루트는 스태틱이 아닌 첫 분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는데 첫 분모가 또 뭐야?
참 부모 자식 간에 참뭐 복잡하게도 해놨네요. 그랬죠? 예. 결과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졌네요. 그게 떨어진 게 뭐다? 160에 160만큼 떨어지고 포지션은 왼쪽에서 200, 위에서 50. 그래서 글자의 위치가, 그림의 위치가 아까보다는 좀 오른쪽으로 밀려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줬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페어런트 2 같은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따로 놀아요, 배경하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다 따지면서 우리가 안 만들거든요. 라이트 버튼은 뭐예요? 오른쪽 441페이지에 라이트하고, 라이트는 오른쪽이고 바텀 하단인데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속성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프트하고 탑 속성으로 왼쪽 변과 위쪽 변의 이동 옵셋을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앱솔루트와 픽스드의 경우에는 우하단 옵셋을 사용하게. 옵셋은 뭐예요? 오프셋. 옵셋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섹션이라고 하는 스타일은 90에 200이고 DIV는 50에 50이고, 근데 포지션이 하나는 릴레이티브고 하나는 앱솔루트란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레드, 백그라운드 블루. 근데 100디우고 50디우였어요. 그 다음에는 백그라운드 그린. 예. 근데 릴레이티브 라이트 오른쪽 4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 여기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Z인덱스도 한번 볼게요. 445페이지 Z인덱스. Z인덱스는 뭐냐면, 우리가 명령을 걸면은요, 명령을 걸면 위에서 아래로 나오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먼저 작동된 것이, 먼저 움직이, 명령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명령이 위에 올라와요. 항상 위에 올라가는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아래 한글에서 도형을 가져오고 그림을 불러오고 하면 얘를 포개놓으면 먼저 작업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가져온 게 위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레이어라는 개념이죠, 레이어. 그때 아래쪽에 먼저 그린 거를 위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Z인덱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Z인덱스를 1 줬네요. 445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1값을 줬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걔는 무조건 올라오게 되나요? 하나는 Z인덱스가 2고요 하나는 Z인덱스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린 밑에 깔리고 레드가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그림에서는 Z인덱스가 2하고 1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린이 먼저 있고 밑에 깔리고 레드가 올라가는 거죠. 레드가 올라가는데 Z인덱스가 1, 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Z인덱스에 관한 446페이지 디폴트가 0이므로 초록색의 Z인덱스 양수의 순서값만 주어도 초록색이 위서 위쪽으로 올라온다. 또는 빨간색에 대해서 마이너스 같은 음수값을 주어서. 어디 마이너스 값을 줬어? 그거 없잖아. 딴 설명하고 있네. 한번 직접 실행해 보죠. 뭐 Z인덱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스를 한번 보면은요. 탑 그린이 그린 들어갔죠? 그린 들어간 게 여기 있고. 근데 먼저 그린 도형이
먼저 그린 그림이 먼저 깔리고 나중에 게 위에 올라왔고 당연히. 근데 얘는 만약에 Z인 X를 3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Z 인덱스 값이 크면 위로 올라가고. 헷갈렸어. Z 인덱스 값이 1이니까 밑에 깔리고 2니까 위로 올라가고. 0을 주면 0이 제일 밑에고. 만약에 이제 얘가 지금 200을 주면 어떻게 될까? 200에 아, 200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얘를 170을 줬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린, 레드, 블루, 블랙. 그다음에 얘는 레프트에서 60만큼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볼까? 떨어졌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Z인덱스를 요 Z인덱스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5를 주면 걔가 제일 위로 올라오겠네, 그렇죠? 숫자가 크니까 Z인덱스 값이 컸잖아요. 안 써주면 Z인덱스를 안 써주면 0인데 0이고 0, 1, 0, 1, 2 그러니까는 지금 레드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검정 그 다음에 파랑 그 다음에 그린 지금 높이 레프트를 70 줘볼까요? 70 그 다음에 블루는 얼마를 줄까? 탑탑탑탑탑 120만 줬네. 아무래도 얘가 쏙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파란색이 들어갔죠? Z인덱스가 얘가 1,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이고, 얘가 3인데,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린 순서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Z인덱스 6을 주면은, 녹색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그건 레이어 값이에요, 레이어 값. 그러니까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림에서, 밑에 깔리지 않게끔 위로 올라오게끔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Z인덱스 값을 큰 숫자를 써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면 답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경계선 챕터 12번째 경계선이라는 내용 나와 있네요. 12번째 챕터에 첫 번째 이제 섹션에 경계선. 경계선은 뭐냐면 테두리선 그리는 거죠. 박스를 그리는데 아까 보면은 노란색을 칠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파란색을 칠하고 노란색 칠하고 뭐 이렇게 검은 칠하고 했는데 테두리선을 그리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테두리선을. 테두리선을 우리도 좀 그려보자 이거죠. 예.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더의 보더. 보더 스타일. 보더 위드. 보더 칼라인데 보더 위드를 만약에 20 그러면 두툼한 테두리선이 그려지는 거죠. 보더 칼라를 레드 그럼 빨간색으로 하는 거고요. 보더 스타일을 솔리드 그럼 이제 실선이고요. 도트 그러면 점선이고 대시 그럼 뭐예요? 찍찍찍찍 긋는 거죠. 빼기 기호처럼. 예. 더블 그럼 두 줄로 그런 식으로. 예. 리치 무슨 그루브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뭐 우리 둘러보면 되는 거니까. 보더 스타일 한번 둘러볼까요? 보더 스타일. 보더. 보더 스타일. 여기 들어있네요.
자, 한번 보면은 보더 스타일. 네, 이렇게 나갔네요. 이게 지금 화면을 작게 해서 보면은 솔리드 검정색 선이 칠해졌고요. 도트 점선이고 대시가 빼기로 되어 있고 더블 두 줄이고 홈이 파진 모양 그루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그랬죠? 자, 지금 제가 확대를 했더니 요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액자 있죠. 액자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홈이 파져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가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데 얘가 인셋이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리지는 산등성처럼 이렇게 올라온 게 리지니까 산봉우리 올라온 것처럼 예 크게 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동글뱅이 점이고요. 얘를 작게 놓으니까 예, 잘 못 느끼는 거죠. 사실은 네모인지 뭔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만들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차후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450페이지 보시면은 보더 스타일을 솔리드라고 썼고 다 똑같이 위드는 씬 얇게 썼네요. 얇은 선 얇은 선 쓰면 좋겠네. 예, 미디움 뭐 이런 식으로 얇고 적당하고 두껍게 이렇게 표해도 되고요. 그냥 뭐 1픽셀 2픽셀 뭐 이렇게 수치를 쓰면 뭐 쉽지. 그 다음에 뭐 레드 블루 해가지고 테두리선 그려놨네요. 451페이지 보면은요 보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위드 얘를 한번 볼까요? 452페이지 보면은 보더 사이드 뽀뽀뽀뽀뽀뽀뽀 보더 응? 어디 갔어? 보더 사이드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돼 있네. 좌우 상하가 상하 좌우에 서로 다른 모양을 지정해 줬다 그랬는데 지금 처음에 있는 거는 위에는 솔리드고 오른쪽은 점이고 밑에는 줄치고 왼쪽에는 두 줄이고 아 정신 사납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싫어할 텐데 그 다음에 보더 솔리드 도트 대시 더블 이렇게 줄여 쓰는 거네요. 다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이 줄여서 예, 똑같이 쓴 건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똑같은 건데 하나는 정식으로 다 쓴 거고 얘는 줄여서 쓴 거고 그럼 이건 뭐예요? 색깔을 서로 달리 만들었나요? 예, 색깔을 서로 달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니까 위 오른쪽 아래 왼쪽으로 해가지고 예, 위드는 10픽셀을 줬고요. 그리고 밑에는 얇게 위에는 얇게 중간 두껍게 그 다음에 10픽셀 숫자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다 꾸며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각각 뜯어 갖고 꾸며도 되고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 거네요 뭐. 그 다음에 453페이지 보시면은 솔리드 그린 미디움으로 적당한 굵기로 뭐 8픽셀 뭐 도트로 레드 뭐 더블로 8픽셀이고 솔리드고 뭐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어떤 거를 그릴 때 테두리선을 그리고 뭐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너무 두껍게 안 하고 여기 있을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 어디 있냐면은 여기 테두리 둘러놨잖아요. 시간 월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새 둘러놨다고 여기에도 이건 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라운드가 졌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이제 두껍게 할 거냐 이거죠. 얼마나 두껍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소스를 보면은 배경색 넣고 P스타일 텍스트 인덴트는 0으로 넣고요. 불광적 120% 마진은 0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여기다가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빨갛게 하고 지금 잠깐만요. 어디가 있는가? 그게 제일 아랫부분인가? 예, 여기 이렇게 뒀어요. 저는 그냥 이 정도로만 뒀어요. 보더 컬러 레드. 보더 컬러 레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두리 뭐냐면 표를 만들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제목 넣고요. 이거는 뭐죠? 시간 이 얘기는 어디 내용인가 볼까요? 예, TH로 돼 있죠? 테이블에 강좌 시간표라고 하는 캡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쓴 거는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헤더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TD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데 네 줄이죠, 네 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에요. 여덟 칸을 넣었어요.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토요일 날 여기 하나 들어갔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빈칸이 아니라 새벽에는 수업을 제가 안 하죠. 요것만 하고 여기는 안 하니까는 여기다가 표시를 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제가 현재 수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요안 하는 시간에 누군가가 저를 보면 수업을 몇개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빨갛게 칠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이 시간에 시간 비어 있어요 라고. 그래서 스타일 보더 컬러 레드를 했고요. 폰트 사이즈 9포인트 이렇게 빈칸 하나 들어갔어요. 이거 안 넣으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칸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글대로. 어? 테두리 돌리라는 명령은 없었는데 본래 TD가 테두리 순위에 그려지게끔 저 위에 세팅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오전이고 두 번째가 월, 세 번째, 네 번째가 수요일이니까 네 번째 칸에도 지금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후 시간대는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만들어 놓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토요일날은 또 집에서 쉬어야 되니까 수업은 안할 거고요. 이때는 지금 비어 놨으니까 수업 맡겨도 좋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는 그 기관들은 제가 제 홈페이지를 알려드려요.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면 제가 시간에 어느 시간에 현재 비어 있는지 이걸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화요일날 야간에 수업 좀 해주세요. 그럼 못하잖아.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면 남들도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공부하시는 우리 교육생분들도 요 시간표 보고 저하고 스케줄 짜요. 그래서 뭐 미팅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많이 이제 보죠. 자, 둥근 경계선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죠. 둥근 경계선. 얘도 보면 둥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가. 이 모서리가 둥근 거는 과연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다 여기도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다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테이블 캡션에 뭐뭐뭐뭐 해가지고 다 스타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내용들 여기 보면 TD가 들어가 있는데 테이블에 TD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테이블에 TD 보더 레디우스 5픽셀 들어갔네요. 우리 책에 지금 그 45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게 라운드 치는 거거든요.
경계선에다가 라운드를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거죠. 둥근 경계선인데 모서리를 둥글게 깎자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지름을 뭐 5픽셀을 주자 뭐 이런 거죠. 반지름, 지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반지름을 이렇게 주게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평 반지름, 수직 반지름 맞춰가지고 고개를 라운드 주게끔 이렇게 모서리를 좀 갈아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분면 오른쪽 위죠. 거기는 보더 탑 라이트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위아래를 먼저 말하고 좌우를 나중에 말해요. 그러니까 왼쪽 위는 이사분면은 탑 레프트가 되고 왼쪽 밑에는 바텀 레프트가 되고 오른쪽 밑에는 바텀 라이트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각각의 레디우스 값을 줘가지고 얼마큼 깎아 제낄 거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보더 레디우스 5픽셀을 했으니까 네 군데를 다 똑같이 깎아버리겠죠. 모서리 다 똑같이 깎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오른쪽은 좀덜 깎고 더 깎고 이렇게 456쪽에 보시면 457페이지 결과 나온 것처럼 직각을 줄 거냐 직각을 줄 거냐 둥글게 깎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보는 방법이 약간 있더라고요. 얘가 호환성복이라는 거 있어. 호환성복이 들어보셨어요? 호환성복이. 어떨 때 많이 쓰죠? 옛날 버전하고 안 맞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홈페이지들이 대부분이 그, 과거 8.0 시절. HTML 4를 기준으로 보통 만들어서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대표적인 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여성발전센터에 있는 수강 신청하고 뭐 인터넷 뱅킹 들어가서 뭐 카드 결제한다든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 그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보여드리면은 호환성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환성복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아주 옛날 얘기예요. 또 지금은 여기서 호환성복이 안 하거든요. 이것도 바꿔버려야 돼. 그냥 여기서 호환성복이를 그래서 예,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를 호환성복이만 이렇게 추가해주면 얘가 이제 호환성복이가 완성이 돼서 여기서 수강 신청도 되고 카드 결제도 되고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제 홈페이지도 호환성복이 선정을 해버리면은요 뭐가 좀 바뀌어요 화면이요. 잘 보세요. 아까 그 강좌 내용에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호환성복이를 했더니 모서리가 깎여 나간 게안 나오죠. 그 다음에 줄간격을 한번 보세요. 줄간격 여기 나온 줄간격하고 그러니까 제가 호환성보기를 뺄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 상관없는데 호환성보기를 빼면은 줄간격이 살짝 좀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도 줄간격이 조금 높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로 보면은 크롬 브라우저는 호환성복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가장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안 돼. 합격권은 된대. 집에 와서 난리가 났어요. 얘가 집에서 수강 신청 예행 연습을 해보는데 안 들어가니까는 학교는 되는데 학교까지 가려면 또 그렇고. 그럼 학교 홈페이지 가봐야지, 공지사항에. 학교 홈페이지 가면 공지사항이나 뭐 Q&A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수강 신청할 때 어떻게 하세요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아니나 달라 호환성 보기가 걸려 있더라고. 호환성 보기를 하라는 거예요. 호환성 보기 했어요.
그게 수강신청 척척 들어간다 이거야. 왜냐면 HTML 4.0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8을 기준으로 제작을 해놨는 거를 현재 우리가 쓰는 건 이제 10버전을 쓰는데 안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맞아. 그래서 그거를 호환성 보기만 설정해주면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안 바뀌는 데가 학교야, 학교. 아까 그 크롬 브라우저 있죠? 이 크롬 브라우저로는 과거에 국민은행, 뭐, 농협, 이런 인터넷 뱅킹을 못했어요. 이런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인터넷 뱅킹에서 여기 또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하니까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모든 사이트들이, 상업 사이트들이 이제는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넣어줘요.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학교 홈페이지는 있는 것만 써라 이거야. 그거 만들어주려면 돈도 들어가니까 그냥 있는 거 쓰세요 이거죠. 있는 거 쓰세요.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거를 쓰지 크롬 브라우저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배짱을 피우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설치해주면 얘도 인터넷 뱅킹이 되고 다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는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접속이 되는데 수강신청을 해서 동영상 강좌를 들어야 되는데, 방송통신대학교, 뭐 사이버대학 이런 거. 그런데 왜 유난히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 안 먹느냐 이거야. 안 먹. 예. 그래서 아주 불편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들어가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 팝업이 차단된 거야. 뭐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팝업이 열리는데, 네, 팝업이 열리는데, 여기서 호환성 보기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연 수강 회원가입을 하고 수강 신청이 가능하냐 이거죠.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아, 되는 거로 하세요. 그러지. 크롬으로 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배짱을 피우는 거예요. 네. 큰 문제야.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여성발전센터도 크롬으로 접속을 하면 수강신청, 신용, 뭐 결제 이게 불가해요. 그런 게 좀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테두리선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는 이제 잘 보이죠. 이렇게 라운드 진 것도 잘 보여요. 크롬에서는 잘 보이는데 호환성 보기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둥근 면을 얼마나 더 둥글게 해주냐는 거는 뭐 본인이 해주면 되는데, 너무 둥글면 또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지금 458페이지 보시면은 뭐 보더 레디우스를 10픽셀을 40픽셀까지 주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흉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459페이지 보시면은 위쪽만 둥근 경계선과 보더 레디우스 4 한번 볼까요? 요거 예뻐. 요거 3번 볼까요? 자, 이건데 이거.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예쁩니다. 왼쪽 밑에는 길게, 오른쪽 위에는 길게 폈거든요. 밑에는 살짝만 깎았고요. 아, 여긴 직각으로 들어갔잖아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도 예뻐요. 그러니까는 제 홈페이지에 있는 얘를 서로 다르게 모양을 해줘도 되는데, 타이틀 하나로 넣어줄 때는 괜찮지만 바둑판 문양으로 이렇게 깔 때는 안 이쁘죠.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바둑판 문양으로 깔 때는 그냥 하나로 깔아야지. 하나의 모양으로. 그래서 460페이지에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이렇게 여기는 더 넓고 여기는 위에 살짝만 깎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흉하게 안 깎아도 되고 이런 기능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미지 경계선도 마찬가지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요. 예. 그림을 지정을 해줄 때 그림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 거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아웃라인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인덴트, 아웃덴트 들어가고요. 똑같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에 보면 테이블 속성 나와 있는데 테이블 속성 이 책에 있는 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은 아까 제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시간표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473페이지 그림처럼 비어있는 건 빼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지금 비어있는 거는 뺐잖아요.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지금 그 473페이지 월화산 밑에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노란색만 칠해져 버리면 뭐를 누락한 건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아예 빼버리면 편하지.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대부분 알아들어요. 아 여기는 수업이 없는 거고 여기도 수업이 없는 건데 이때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수업을 안 한다라는 거고 알 수 있다고 딱 그거 보고 저하고 이제 미팅을 하죠. 선택을 해가지고 뭐 캡션 넣는 것도 있어요. 우리 테이블은 공부해 봤잖아요. 테이블은 테이블에 있는 걸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박스 모델에 관한 걸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질 텐데 박스 모델이 쉽게 말해서 그 영역 글자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패딩이 있고 마진이 있고 이제 복잡해요. 요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공부하시면 아까 그 경계선이니 뭐 마진 패딩에 관한 거는 완벽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모르시면 책을 또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배경에 관한 거 내용 살펴보고 예. 또 이어서 나가면 또 얼추 또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